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본에서의 돔 투어를 마무리하고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잠깐 하는 방송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밥을 먹고 이제 멤버들이랑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공연을 하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또 서프라이즈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이제 그 저희가 일본 데뷔했을 때부터의 이런 순간들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나오면서 약간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 127이 이제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사실 이제 7년 차가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원했던 순간이 이렇게 한달 만에 끝이 나니까 뭔가 시원섭섭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감사하다는 말을 오늘 꼭 하고 싶었어서, 이렇게 방송을 늦은 시간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지 않지 않아요? 벌써 제가 7년 차예요. 이제 정말 6주년 앞두고 있는데, 뭔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한데, 저도 지금 너무너무 잠이 와서요. 올해는 못할 것 같고, 여러분한테 진짜 짧게 감사 인사 드리고 자도록 할게요. 정말 요 최근 몇년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려왔죠. 또 앞으로 진짜 달려갈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고, 확실히 저번 투어 디 오리진에 비해서 더 즐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도 는것 같고요. 뭔가 진짜 확실히 조금 편하게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하고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투어를 다니게 되면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시간이 정말 어쨌든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이렇게 와주신 거기 때문에 정말 돌아가실 때, 집으로 다시 가실 때는 오늘 정말 오길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무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오늘 제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유를 찾고 있는데, 멤버들에게 좀 고마운 마음도 컸던 것 같고,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일본 팬분들과 만나지 못했는데 오히려 더 큰 무대로 저희를 반겨주셨다는 게 더 감동적이었던 것, 더 뭐랄까 감동을 받았던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오늘 하루 감사했고요. 제가 아까 공연에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돔투어였다고 다음이 또 돔투어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싶지 않게 됐어요. 다음에도 돔투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해야 정말 그 공연장 크기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팬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얼른 공연 보고 싶죠? 저도 이제 전에 디 오리진으로 갔던 곳들, 그리고 또 못 갔던 곳들 다 얼른 가면서 제가 뭐 어떤 점이 더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또 그때 저와 지금의 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투어를 해갈까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NCT라는 팀을 좋아하고 저의 찬이를 응원해 주실 때만큼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높아봐야 여러분의 3순위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마이클 잭슨을 보면서 꿈을 꿨고, 정말 태민이 형 같은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정말 제가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 힐링, 뭐 꿈 이런 것도 다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계속 열심히 가볼게요. 뭐 가끔 열심히 가다가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목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도 얼른 자요. 오늘도 제가 공연하고 와서 상태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보여드렸지만 다음에는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는 라이브가 되길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드림도 콘서트를 하고 할 텐데 저도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바쁘게 달려야 되니까
체력 잘 충전해놔요. 저는 이만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콘서트를 하니까 체력이 빨리 빠져요. 한 달 동안 3kg가 빠졌어요. 최고의 다이어트죠. 공연 다이어트. 좋아요. 여러분 얼른 자고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납시다. 그럼 모두 빠이빠이. 아 이거 해야지. 네 지금까지 시청률 30.5% 참개매 해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자요. 오케이 끝. 빠이빠이.